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직원 퇴임식 사회를 진행하게 된 인력개발팀 과장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 기간을 학교에 재직하시며 헌신해 오신 김영민 선생님, 신복호 선생님, 김인섭 선생님, 고태혁 선생님, 이강섭 선생님, 임요한 선생님, 위명자 선생님, 황정혜 선생님, 정보환 선생님이 퇴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퇴임식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염재호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최동훈 미래전략실장님, 이기성 총무처장님, 이재학 학생처장님, 이경호 정보전산처장님, 주진수 관리처장님, 송병국 부장협의회장님, 이상조 노동조합 지부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학년도 후반기 직원 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염재호 총장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을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이미 퇴임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와주셨고요. 또 같이 함께 일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봄의 기운이 잘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는 신입생 입학식을 다녀왔고 또 지금 공대에서는 정년 퇴임식하는 부총장님이 계셔서 거기 잠깐 다녀왔고 또 바로 전에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 전임 총장께서 학생들 장학금을 주겠다고 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또 거기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신입생 입학식과 함께 이렇게 또 정년 퇴임식을 보니까 캠퍼스 곳곳에서 여러 만남과 새로운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들었던 고려대학교를 떠나시는 두 부장님과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아쉬운 마음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반평생 동안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선 사후의 정신으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 배려하시고 희생을 감수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은 고려대학교가 21세기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선두에서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김영민 부장님은 총장 비서실장으로 저희 가장 가까이에서 지난 2년간 수고를 해 주셨고 신복고 부장님은 제가 헤네시 스탠퍼드 총장님도 지금 모시고 갔다 왔는데 파이오니어 빌리지 개척마을인 파이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업무에 모든 정성을 쏟느라고 정년을 앞두고도 여러 동료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고려대학교가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부장님과 여러 직원 선생님들이 특별히 기획관리직으로 분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학업에 또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처음 입사한 해가 1981년으로 동일하신데 약 36년간을 같은 직장 동료로 지내다
같이 정년을 맞이하시는 것이 매우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36년 전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81년에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더 남다른 생각이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 2, 3년간의 변화는 그 속도와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원 선생님들께 혁신의 대학을 혁신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농담조로 고대는 고대로 있어서 고대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총장이 되면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관념을 깨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변화에는 많은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흐름에 여러 선생님들이 앞장서 주시고 또 행정전문인센터 같은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화해 주신 여러 직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부장님과 신복고 부장님, 지금 이 자리에 정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평생의 동료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두 사람은, 이 두 분 선생님들은 진정한 고대인으로 모든 우리 동료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고향을 떠나시더라도 평생의 동반자였던 고려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5월 5일이면은 퇴직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참석하셔서 학교가 계속 어떻게 변하는지 또 후배 직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따뜻한 마음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교정을 떠나시는 두 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퇴임하시는 두 부장님들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준비한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감사장 및 기념품은 염재호 총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이 정리되면 총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총장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영민 부장님께 감사장 및 기념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부장님은 단상 앞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김영민 선생, 이분은 1981년 9월 21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메달 수여와 더불어 총장님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복호 부장님입니다. 신복호 부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신복호 선생, 이분은 1981년 12월 1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총장님과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단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부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김영민 부장님의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부장님은 1981년 10월 21일 대학원 도서과 근무를 시작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35년 5개월을 재직하셨으며 열람과 정리과 등을 거쳐 1996년 1월 10일 대학원 도서과에서 지금의 과장인 주임으로 승진하셨습니다. 1997년 10월 15일에는 직원 노조위원장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셨으며 임기 종료 후 2000년 9월 6일 과학정보관리부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학술정보열람부, 특수자료관리부 등 부서를 거쳐 2009년 6월 1일 중앙도서관 사서장으로 부임되셨으며 2015년 1월 5일 제19대 총장직 인수위원회 그리고 2015년 3월 1일부터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김영민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모처럼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적어오긴 했는데요. 이게 적어온 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네요. 이 시간부로 제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대에서 떠나는 것 같고요. 아마 퇴임식은 퇴직하는 사람이 그동안 같이 했던 여러 동료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퇴임식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한참 고민했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결론은 참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고마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그 저와 우리 신보코 부장님 그리고 사실은 참석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퇴직자들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진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81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80년도에는 어쨌든 그 체류탄이 난무하던 그전 시절이었죠. 도서관까지도 학생들이 점령하고 체류탄이 막 들어오면은 촛불 켜고선 근무하고 그다음에 밤에 야전 텐트에서 숙직을 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90년대 정도에는 이제 컴퓨터가 막 오기 시작해서 이제 새롭게 컴퓨터 하다가 또 2000년대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또 영어 열심히 해야 되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 물론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전부 저와 같이 그 시간부터 쭉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정말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 끊임없이 자기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보다는 뭐 또 남아있을 여러분들의 그 노고 또 어려움 이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35년이라는 세월이 뭐 어제 누가 그랬는데 1905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한 110몇 년인데 우리 고려대학교 역사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학교에서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보직 교수님들 함께 해주시면서 제가 무사히 그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퇴직하면 뭘 할 거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는데 사실은 퇴직 후 준비를 사실 저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보통 학교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퇴직 준비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뭔 말씀은 하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새벽 4시에 깼는데
해야 될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거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세월이 우리 고려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 35년 동안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언제 제가 다시 돌려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뭐 앞으로 한 몇십 년 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쪼개서 도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학교 고려대학교는 조직 여기에다가 무엇을 제가 더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제일 첫 번째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이라는 데서 살다 보면 평소에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지난 2년 비서실장 할 때는 뭐 친구 결혼식도 잘 못 갈 수밖에 없었던 친구의 자제분부터 시작해서 상가집도 못 가고 또는 자기 개인을 위한 일들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배가 좀 많이 나오고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퇴임 후에도 이 자리에 부장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은 혹시 뭐 자제분 결혼이나 아니면 다른 행사나 하면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두 번째로 가진 생각입니다. 아 저기 이금철 부장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완도에서.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요. 특별히 뭐 좋은 메시지를 여기서 제가 전달해 줄 만한 내용은 준비 못했습니다. 새벽에 한 7시 반 조찬 회의 때문에 6시에 집에서 나오시고 점심때도 또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이에 여러 처장님들 만나시고 저녁에도 또 기부를 받으시고 또 나가시고 사실 제가 2년 동안 총장님 옆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총장님 보면서 사실은 거기 얼만큼 제가 도움을 드렸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총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대학교가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뭐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총장님께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도 그동안 배운 게 참 많습니다. 뭐 이 자리에 또 우리 처장님도 많이 와 계신데 우리 처장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는데 특히 우리 지난 12월 달에 한 달간은 숙직해가면서 고생하시고 뭐 저는 직원 입장에 있었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학교를 하나하나 끌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대부분을 도서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 선생님들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사실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도서관을 이끌어주신 우리 도서관 선생님들 정말 고맙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본부에서 한 2년 일하면서 본부에 있는 기획처나 총무처 정말 행사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세심하게 잘 끌어주시는 여러 부장님들, 직원 선생님들 사실은 제가 떠나면서도 사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제 인사를 마치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고마웠어요. 35년간. 저 외삼촌도 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옛날 노조를 하면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 복지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인이 됐으면 하는 생각. 뭐 보직 교수님이나 총장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그 분야는 우리 여기 계신 부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할 수 있게끔 하는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장님들 정말 그만한 충분한 능력 있으시고 특히 요즘 들어온 젊은 선생님들을 정말 좋은 능력 아마 우리 고려대학교 미래가 밝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이만하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도서관에서도 퇴임식 했는데 그때 직원 선생님이 울었거든요. 우리 황준필 부장하고 둘이서 같이 울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또 학교는 비록 떠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듯이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서 한번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네.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분명히 서두에 별로 할 얘기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과거 30년간 체감하신 변화와 동료 그리고 선후배 그리고 처장님, 총장님, 고려대학교에 대한 감사와 가장 중요하게 사모님께 대한 감사를 잘 전달해 주신 우리 김영민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복호 부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호 부장님은 1981년 12월 1일 정리과 근무를 시작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35년 3개월을 재직하셨으며 대학원 도서과, 열람과 등을 거쳐 1996년 1월 10일 교무과에서 지금의 과장인 주임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기금관리과, 대학원 교학과, 생명과학대학 학사지원부를 거쳐 2004년 5월 1일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셨으며 2007년 6월 4일 교무처 차장에 부임되셨습니다. 이후 국제어학원 학사지원부, 특수자료관리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산학지원부, 경영지원부 등을 거쳐 KU 개척마을 운영지원팀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신복호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퇴임사를 몇 자 적어왔습니다. 준비해온 것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퇴임식을 마련해 주신 총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학교를 떠나게 되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35년 동안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어서 아주 큰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여러 교수님과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간으로서 정이 언제나 넘쳐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 선생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에 함께했던 여러 선생님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우리 고려대학교가 참으로 좋은 직장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저에게 인간으로서 떳떳한 마음과 품위와 인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원천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 근무함으로써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과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지조의 정신을 가지고 산 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과 같은 담박한 삶을 지향할 수 있어서 참으로 복 있는 삶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통하여 저의 많은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어서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퇴직을 앞두고 KU 개척마을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개척마을에서 근무한 것이 저에게 아주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개척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 저 또한 개척정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정신을 가지고 저의 제2의 인생에 힘차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가 교직원 선생님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고 고려대학교가 혼탁한 세상에 자유와 정의와 진리의 빛을 비추며 제4차 산업혁명에 처한 현재의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퇴임식에 이르러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간다면 정말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행복한 마음으로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신복호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을 위하여 후배 직원을 대표하여 이상조 노동조합 지부장님께서 퇴임 환송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조 지부장님 탄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년 중 새학년 시작을 준비하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시는 선배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선배, 동료, 교직원 선생님들과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염재호 총장님 이하 학교 집행위원 여러분, 특히 본 행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셨을 이기성 총무처장님과 이석형 부처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고려대학교에 바치시고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아쉬운 마음만을 남기며 학교를 떠나시는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국내 고등교육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본교의 발전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세계 유수의 대학과 비교하여도 교원과 학생, 그리고 교육 연구 환경 및 인프라 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눈에 두드러진 발전을 계속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행정과 행정 인력에 대해 갖고 있는 많은 편견과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학을 나간 선후배들이 해외 대학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한국과는 달리 연구비 정산에 매달리지 않아도 좋고 오로지 연구와 교육에 정진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때나 최첨단 분야의 최근 트렌드나 이슈 등을 도서관 직원을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실험과 관련한 정보나 교육을 실험실에 근무하는 학교 직원의 도움을 통해 간단히 해결함으로써 보다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버드대학의 로널드 슐레스키 박사가 본인의 저서에서 별다른 재원 없이 학교 바깥에 새를 얻어 시작한 페어뱅크 센터가 지난 60년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연구에서 독보적인 연구 업적과 재원 확보를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전문화된 행정 직원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업적이 계량화되기 어렵고 바깥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편견과 처절하게 싸워야 했던 지난 우리의 역사 30년 동안 뒤에 계시는 선배님들이 바로 행정의 중심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세계 유수대학 직원의 10명, 20명분의 역할을 해오셨기에 지금의 고려대학교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선배들이 이룬 업적을 쉽게 잊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한 이 업적을 토대로 진정 학교 발전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간 고려대학교를 위해 애쓰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이 저녁이나 휴일도 있고 학교에 헌신하는 동안 혼자 속으로 가슴 아파하셨을 선배님들의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조 지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임환송을 위해 준비한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퇴임하시는 두 부장님을 위해 부장협의회와 노동조합에서 준비하신 기념품 등의 증정이 있겠습니다. 부장협의회 송병국 회장님, 노동조합 이상조 지부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기념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송병국 회장님과 이상조 지부장님, 김영민 부장님, 신보코 부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학년도 후반기 직원 퇴임식을 마치기에 앞서 먼저 총장님과 퇴임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총장님과 퇴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16학년도 후반기 직원 퇴임식을 마치겠습니다. 퇴임식 행사장 앞에 여러분들께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간단한 다과를 마련하였으니 퇴직자 여러분과 가족 동료 여러분께서는 다과회장으로 이동하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증정하신 분들과 사진 촬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꽃다발 증정과 사진 촬영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